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인턴 유네민입니다. 제가 문체부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근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은 홍보 담당관과 디지털 소통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홍보 담당관은 언론을 통해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자들의 현장 취재 지원이나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이야기 문화왓수다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문체부 직원들과 장관님이 함께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슬로건, 문화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술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건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유인촌 장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배우가 힘들다? 장관이 힘들다? 아, 이 부분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점심시간에 피크닉에 나왔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호수공원이랑 엄청 가까워서 이렇게 종종 산책을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문체부 월간 보도 계획을 작성하는 건데요. 향후 3주간의 장 차관님의 일정과 보도자료 계획을 캘린더로 정리하는 일이에요. 오후 시간은 너무 잠이 오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분이랑 환기시킬 겸 자료실에 왔어요. 책이 다양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키우는 화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물을 꼭 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일상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문체부의 하루가 궁금하셨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